지구 반대편의 축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독일 축제하면 생각나는 것. 단연 맥주와 카니발이죠. 아주 시끌벅적하게 문을 열어젖힌 올해 카니발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카운트다운 끝에 축포가 터지고 환호하는 사람들의 희열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알록달록 화려한 분장을 한 채 노래하고 춤추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11월 11일 오전 11시 11분 전통의 독일 축제 쿨른 카니발이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가톨릭 사순절이 시작되는 내년 제수요일까지 석 달간 이어지는 긴 축제. 시민과 관광객 등 수천의 인파가 노래와 맥주로 축제를 만끽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모두가 마냥 축제를 즐기고만 있진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은 카니발 기간, 그저 평화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